안녕하세요. 렉스토어 김캐리어입니다. 오늘은 기아 레이 차량에다가 라이노사에서 나오는 가로바를 이용해서 어닝이죠. 배트윙 270도 어닝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라이노에게 배트윙 날씬하죠. 날씬하면서도 2.5m 길이에다가 270도까지 펼쳐지는 그런 어닝, 그리고 유지보수가 아주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배트윙은 270도로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근데 이제 길이가 중요한데, 이 길이가 지금 팔로도 안 되죠? 2.5m예요. 2.5m로 해서 쭉 270도가 펼쳐지는 그런 어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뭐 펼쳐볼까요? 먼저 어닝을 펼칠 때는 뒤에 찍찍이 벨크로를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지퍼를 그냥 쭉 부드럽게 끝까지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퍼를 열고, 그 다음, 자, 여기 보시면은 벨크로가 있는데, 이제 가운데 하나 있고 양쪽에 또 하나씩 있어요. 근데 이제 먼저 양쪽에 있는 거를 풀어주셔야 편리합니다. 그래서 자, 양쪽을 펼쳐주시고,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안쪽에 또 주머니가 하나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머니 안에 이 팩, 제가 미리 이제 팩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이 팩 같은 거를 이용해서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닝이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팩을 꼭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팩 미리 또 분리하시고, 여기 가운데 있는 거 벨크로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자, 이제 어닝이 쭉 내려오죠. 자, 이 상태에서 요거를 이렇게 쭉 펼쳐주시면 돼요. 한번 펼쳐볼까요? 이렇게 해서 270도 완전히 펼쳐진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어닝을 완전히 펼친 다음에, 자, 끝에 이 가로바에다 지금 묶어놨어요, 끈을. 그래서 여기 똑딱이로 연결해 주시고, 이제 탱탱하게 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이렇게 텐션을 줘서 당겨 주시면은 이렇게, 자, 어닝이 깔끔하게 지금 펼쳐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안쪽에 있는 거 다리 이렇게 펼쳐 주시고요. 자, 여기도 다리 펼쳐주고, 펼쳐주시고, 조금 낮게 할게요. 이게 바람이 지금 불어서 좀 낮게 설치를 일단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이제 바람이 부니까 이게 자꾸 움직이잖아요. 여기 반드시 이 다리, 이 부분도 팩을 꼭 해주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다리를 완전히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길이 2.5m 짜리가 이제 쭉 270도 완전히 펼쳐진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바닥에, 자, 여기 가까이 보시면은 팩을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팩까지 박진 않지만 뭐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자면은, 자, 이 다리 하나당 팩 두 개가 필요한데, 자, 이렇게 해서, 자, 팩을 하나 박아주고요. 이렇게 쭉 박히겠죠, 바닥에. 자, 이렇게 박고, 또 여기도 대각선으로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박아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가 아주 단단하게, 자, 고정이 되고요. 또 안에 끈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끈을 이용해서 이 고리 부분에다 연결해서 또 바닥에 팩을 박아주시면은 단단하게 고정이 되겠죠. 이 팩을 박아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바람이 세게 불어서 이 어닝이 뒤집어지게 되잖아요. 뒤집어지게 되면 이 프레임도 휠 수 있고, 또 이제 안쪽에 있는 브라켓이 또 파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바람이 부는 날 불지 않아도 갑자기 돌풍 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제 팩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바람이 불어서 혹시 팩을 미처 하기 전에 이게 뭐 날아가서 우산같이 뒤집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저기 안쪽에 한번 살짝 볼까요? 이 힌지 부분, 이 안쪽에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여기 폴 때 각각 이렇게 고정하고 있는 이 플라스틱 부분, 이 플라스틱 부분이 아주 쉽게 교체할 수 있어요. 이 길게 되어 있는 볼트만 분리하고요, 여기 십자로 풀어주면은 아주 간단하게 여기 플라스틱 부분만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보통은 이 쇠가 살짝 휘질 수도 있지만 이 부분 플라스틱이 부러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일부러 한 거죠.
그래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도 이 부품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또 장점이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브라켓 부분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이 어닝은 굉장히 튼튼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바람의 힘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확 불어서 이게 뒤집어졌다, 그럼 여기도 파손될 수 있고, 이 전체 이 판넬 얼마나 비싸겠어요. 판넬이 부서지거나 다른 부분이 같이 파손될 수 있거든요. 그럼 전체 다 갈아 주셔야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지보수가 편한 이런 작은 브라켓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70도 배트윙에 옵션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월이 이제 두 가지 상품이 있는데요. 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완전히 막혀 있는 거, 사이드월 네모난 형태지만은 완전히 막혀 있는 거, 또 하나는 메쉬창과 문이 있어요. 그래서 문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는, 그리고 이 안에 기본적으로 이 사이드월 하나랑 그리고 폴대 두 개가 또 기본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닝을 이쪽으로 또 확장해서 이쪽도 하나 확장하고 이쪽도 확장하고 저쪽도 완성하고 총 하나 둘 셋 네 장을 하시면은 더 이제 넓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도 활용하실 수 있고 이제 가림막으로도 쓰실 수 있어요. 지금 자, 이 그늘을 보시면은 햇빛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비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공간은 약간 햇빛이 또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데를 한번 사이드 월을 쳐주면은 이쪽에도 시원하게 또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 사이드 월은 아주 간단하게 설치하실 수 있는데요.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폴대 두 개 들어있고요. 그리고 팩 기본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 강하게 또 고정해줘야 되니까 스트랩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월. 자, 여기 위에 상단에 쭉 보시면 지퍼가 이렇게 쭉 있어요, 길게. 그리고 이 사이드 월에도 이렇게 지퍼가 있죠. 그래서 이 지퍼를 여기다가 고정해서 아주 간단해요. 자, 그래서 지퍼를 쭉 닫아주시면 아주 간편하죠. 이거 하나 벌써 완성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밑에다가 팩 박고서 이렇게 해서 가림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하나 더 설치를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서 서로 옆에 있는 거랑 같이 이 지퍼로 또 같이 체결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퍼가 또 여기 제공이 되죠. 양쪽에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지퍼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또 활용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으로 두 개 또 지지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넓혀 가지고 여기 하나 박아서 해주고 이쪽에도 하나 해주는 거죠. 자, 하나만 한번 꼽아 볼게요. 어떤 식으로 꼽히냐면은 여기 고리에 아일렛에다가 꼽아 주고, 자, 이렇게 해서 높이 딱 조절하고, 잠깐 요거 한번만 잡아 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잡아주고, 자, 이쪽도 아일렛으로. 자, 이렇게 하면은 또 굉장히 넓어지죠. 지금 하나만 설치했어도 이렇게 넓은데 네 군데를 다 이렇게 설치해봐요. 그럼 얼마나 넓을까요? 굉장히 또 넓은 그런 것을 또 확인하실 수 있죠. 당연히 정품 사이드 월입니다. 제가 사이드 월을 한번 봤는데 사이드 월은 사실 없어도 우리 가족만 가면은 없어도 충분하고, 만약에 다른 가족들이랑 나중에 같이 놀러 간다, 그럼 한 장 또는 아니면 두 장 정도 있으면은 아주 충분하게 또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제 비 올 때 중요하거든요. 비 올 때 갑자기 폭우가 오면은 여기 물이 이렇게 고여서 여기가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끈 있죠? 스트랩을 이용해서 여기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쭉 박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겨주면은 물이 이쪽으로 쭉 흘러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높이도 좀 조절해서 물이 잘 흘러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런 어닝에서는 기본이니까 이렇게 팩 하는 거 그런 거 기본이에요. 무조건 해 주셔야 돼요. 갑자기 바람 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갑자기 또 비 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항상 대비를 해 주셔야 되고. 자, 오늘 라이노사에서 나오는 배트윙 270도 어닝, 2.5m짜리 어닝이에요. 굉장히 넓어서 270도로 완전히 이제 둘러가지고 이 레이 작은 차량이지만 이 작은 차량을 캠핑카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어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든지 저희 렉스토어 연락 주시면은 바로 또 장착도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